오늘은 광복절입니다. 2019년 8월 15일 광복절이죠.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4년 된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경일이기 때문에 국경일에 광복절의 기쁨을 가지고 쉬는 날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광복절.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체면을 모릅니다. 없는 사람들이 체면을 차리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행동이나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잘 사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예의를 지키고 품격 높은 행동을 하고 있죠. 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예의도 지키고 체면도 차리고 그렇게 살고 있죠. 품격 높게.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이제 한국인들도 좀 먹고 살만하면 품격 높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품격 높게.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것은 누굽니까? 독립군들이 아닙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함으로써 성전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는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고 독립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품격 있는 사람들이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미국에 대해서 8월 15일 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제로부터 독립을 시켜주고 해방을 시켜줬다고 감사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보다는 그저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표창을 주는 기념식만 합니다. 또 일부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야말로 독립운동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나는 독립운동가라 이래가지고 표창을 타고 보호상을 받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게 한국인들입니다. 한반도보다는 중국이 일본으로부터의 피해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난진 대학살은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만주에서는 독가스 실험을 하느라고 또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해방된 지 74년이 됐어도 그저 한국인들은 친일파 욕을 하고 그저 일본 욕이나 합니다. 일본 욕이나 해요. 우리 조상님들이 못난 가지고 나라를 빼앗겼는데 우리 조상님들이 못난 데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일본 욕이나 합니다. 일본에게 우리가 식민지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느 나라의 속국이 됐을까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 속국이 됐지만은 그때 러시아가 이겼다면 우리는 러시아의 속국이 됐고 그 이후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위성국가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1992년에 대해서야 비로소 독립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됐겠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김으로써 우리는 식민지 국가가 됐습니다. 36년 동안 긴 세월이었죠. 그런데 이 나라를 비록 36년간 우국지사님들이 고생을 하시고 독립운동을 하셨지만 그분들이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독립시켜준 건 아닙니다. 미국, 오로지 미국에 의해서 이 나라는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좀 먹고 살만하면 양반의 체면을 차리는 그런 품격 있는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우리를 일제로부터 해방을 시켜줬다는 감사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았나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인들은. 지금 이 정부는 더욱더 은혜를 모릅니다. 그저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미국의 은혜에 대해서 미국과 척을 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없는 사람들의 품격 없는 행동처럼 하지 말고, 예? 뭐 일본에 대해서 뭐 보상해달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한국 정부에서 일제에 당했던 억울한 분들에 대한 보상도 해주고 그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품격 있는 국민이 되는 것이죠. 이거 무슨 아직도 없는 사람들 상놈의 행동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제 일을 오늘 8.15 광복절 때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에게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를 알고 예의를 찾을 줄 아는 그런 품격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 그런 한국인이 되자. 이런 말씀을 광복절 날 드립니다.